1313 챌린지 수익률 매번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보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약간 아쉽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것도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파트너님 바로 가보실까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을 제가 사실 제일 기대했었고, 상승 탄력으로 인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하나로, 1313 챌린지 이번 주를 마감을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이 깊은 음봉과 함께 오늘의 개파락 출발은요, 사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좀 문제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바이오는 업앤다운의 탄력이 좀 크다 보니까 아침에 깊게 눌린 다음에 장중에 10% 급등 그리고 현재 7, 8%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없으신 분들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자 5일선 안착시켰을 때 꼭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러나 현재 이 1313 챌린지의 룰로 인해 가지고 손절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도요. 자 퓨처캠 같은 경우도 어제 눌렸었었죠. 장중에 양봉을 내다가 어제 오후장에 시장의 이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눌렸을 때 동일하게 좀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이 양봉을 띄면서 5일선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이상 없고요. 오늘도 이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지만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5일선 안착시키면 충분히 내일도 27,000원 돌파할 수 있는 양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2차 전지 쪽에 주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주도주는 셀 3사가 삼천산 중에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치고 가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제외하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현재 에코프로머티가 드디어 8조 8천억, 장중에는 9천억의 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3만 원 선을 잠깐 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들어왔고요. 그 관리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로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쭉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내일 3일선에서 4일선 정도에서 받쳐놓고 기다리시면 밑에 꼬리와 함께 우상형 패턴의 이 주도주 종목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다인인데요. 바이오다인 오늘 좀 급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음량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장대 양봉, 다시 말해 거래량이 터질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고점을 넘어놓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서의 종목을 매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오늘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넘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거래량이 터졌고 어제의 이 시장 역량으로 음봉이 나왔고 오늘 다시 갭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음량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오늘 오후장에 이런 급등주 패턴을 좋아하신 분들은 바이오다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래량이 터지며 양봉의 이 힘을 보게 되면요. 추가적인 급등뿐만 아니라 이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좀 내고 있죠.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급소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게 되면 장중 캔들과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동 평균선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급소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급소는 여러분들 자세히 따라가서 보세요. 이 화면이 가까이 좀 이쪽으로 당겨서 보시게 되면요. 20일선, 60일선을 돌파했던 8월 28일 날 1차 돌파. 그리고 9월 9일 날 2차 돌파입니다. 9월 9일 날 60일선, 20일선, 5일선 개파락의 양봉에 돌파인 캔들이 나온 후에 5일선 치고 올라갑니다. 5일선에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중력이 작용합니다. 주식은 누가 손을 대지 않으면 항상 매도의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종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가의 단풍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제 시장 영향으로 음봉 그리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데 두 번째 급소가 나왔습니다. 무슨 급소냐? 개파락의 양봉에 이동평균선 5일선을 뚫어줄 때 현재 거래량이 실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특히 앞전에 있는 캔들의 이 바디를 모두 다 통과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급소입니다. 자, 추세 우상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급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 급등주의 종목이 조금 전에 말했던 바이오다인과 D&D 파마텍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급등주 패턴의 두 번째 양음양에서 나오는 징검다리 캔들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책 쪽으로 조금 저가 종목들로 비껴나 있자라는 생각에 자, 이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참 좀 오늘 제가 미래를 갔다 오는 사람이었다면 자, 이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어제 저가로 이 반도체를 담았어야 되는데 시장에 조금 이제 불안전한 모습과 함께 저가 매수를 통한 게 조금 오늘 음봉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관련 대책의 법안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에 통과될 예정이니까요.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끊어내고 이제 끊어내고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이 음봉이지만 추세는 살아 있고요.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꿈비입니다. 꿈비. 자, 이름도 좋고 자, 차트도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으나 자,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내지는 못하고 오늘 도치를 내고 있는 것은 내일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법안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함께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중에 최대 저점에서 매집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주 내일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오면 끊어내고 다음에 1313 체인지 다음 주 방향으로 바로 넘어가는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소 자리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D&D 파마텍과 더불어서 바이오다인이 좀 누적 수익률을 좀 확 올릴 수 있는 네. 네,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 배지를 좀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다만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아웃 시키는 걸로 내보내는 네. 걸로 예, 그렇게 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종목 예. 이제 AS는 해드린 거고 자 오늘 목요일이죠. 아 시간 네. 너무 빨라요. 이제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 또 내일 되면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종목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일단 네. 이름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예, 네.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르노이와 이수페타시스를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은 추세 우상향과 매물대가 없고 나홀로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섹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이오 섹터만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상향과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 차트를 보시면서 자, 기업 분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주도 섹터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세가 견고하게 살아서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고요. 특히나 21선이 깨지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62선 이탈은 5개월 동안 한 번도 없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관리자 패턴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7월 초에 5일선 치고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5일선에 관리자 들어왔다가 한번 음봉은 깊게 맞고 다시 5일선 치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9월 초에요. 21선 눌림목에 밀집 패턴의 수염 차트가 6개가 났습니다. 수염 차트라는 건 말 그대로 밑에 꼬리를 달고 종가의 시초가를 올려놓는 양봉의 캔들이 나온다는 거죠. 양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9만 7천 원, 10만 원을 돌파하다가 시장 영향으로 눌렸다가 오늘 5일선에 다시 한 번 더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D&D 파마텍을 보셨던 것처럼 D&D 파마텍을 보셨던 것처럼 5일선 관통형 캔들이 나오면 종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꼭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르노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동일합니다. 항상 5일선 치고 가든가 아니면 5일선에 잠깐 이탈했지만은 이틀, 3일 안에 다시 한번 개파락의 양봉에 모두 다 뚫어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음봉은 모두 다 현재 거래량으로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손이 들어왔고 그 새로운 손은 다음에 재료를 기약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프레시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 자, 비서세포암의 치료제 VRN07 임상을 지금 순항 중입니다. 자, 주요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량 1년간 자발적
보유 활약을 또 펼치다 보니 좀 여러분들이 이제 튀어나올 물량이 없나라는 생각하는데 전혀 나온 게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김대건 대표의 주요 임은진 향후 기업 가치 상승 기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략적 그리고 보르노의 미래 가치를 매번 이 주주들과 소통하는 모습과 함께 보르노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이 제일 주목받고 있는 자 역시 비소세포 폐암 쪽에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10만 6천 원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6천 원. 자, 1313 챌린지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무엇보다도 자, 오늘 바이오 이 반도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대부분이 종목들이 날아갔지만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AI 반도체 이 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고단층 인쇄 회로 기판의 MLB의 생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론의 자, 고단층 기판 MLB에 모두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MLB 전 제품에선 쇼티지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양, 양인데 좀 음이 어제 깊었죠. 이게 어제 조금 전에 제가 이 거래소의 차트와 동일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이 지수의 방향에 따라 종목이 나왔고 그럼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양봉이 나야 되는데 조금 HBM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음양에 오늘 갭상승이 났고 단봉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HBM이라고는 내일 인쇄로 기판 쪽, PCB 쪽으로 물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랄 노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023년도에 62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210억, 1300억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94%에서 110%까지 내다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현재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 이렇게 투심이 돈다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빅5의 종목들이 연쇄 도발적인 상승이 이제부터는 예견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PSK 홀리스 테크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HBM뿐만 아니라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부터는 투심이 살아나고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월 달에 불장에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10월 달에 불장을 한번 자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이 느낌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공개 방송 네.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밴드방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이데일리 방송 여러분 오전장부도 꼭 보시죠. 전 방송 중에서요 현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전장 그리고 장중 종가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나라 시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유일한 전광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 드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으로 정별 초입 그리고 차트 거래량으로 정별 초입 그리고 실적으로 정별 초입에 나오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이데일리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잠시 빨리 뛰어가가지고 2시 15분부터 여러분들을 가고 오늘 여러분들 기관거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탑5를 종목을 들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고요. 내일 오후 1시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